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지난번에는 와일드터키 세 가지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와일드터키 증류소에서 생산하는 러셀스 리저브 싱글베럴 리뷰해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러셀 싱베라고도 많이 줄여서 부르는 그런 위스키입니다. 러셀 싱글베럴은 올해 아마 제일 크게 떡상한 그런 위스키가 아닐까 싶어요. 연초에 제가 남대문에 위스키를 사러 갔을 때만 해도 7만 5천 원에 되게 쉽게 샀었거든요. 뭐 있는지 여쭤보지도 않고 러셀 싱베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위스키 맛있죠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구매를 했었는데, 지난 10월에 와인앤모에서 89,900원에 이 제품이 풀렸는데도 오픈런 대란에 또 한정된 수량으로 좀 헛걸음하신 분들이 많다고 전해 들었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연초에 좀 남대문에서 넉넉히 쟁여둘 걸 하면서 저는 이렇게 또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이어서 위스키 시장에서도 껄무새가 되었다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위스키입니다. 정확하게 뭐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스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좀 소문을 통해서 핫해졌고요. 다른 버번 위스키보다 좀 싱베가 유독 좀 핫해졌어요. 싱글베럴에 이 정도 도수와 맛에 그리고 1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 그리고 미국과 또 가격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떡상템이 안 된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잘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원활하지 않은 공급도 이런 인기에 한몫했던 것 같아요. 뭐 인기가 많고 귀한 위스키라는 것을 증명해주기라도 하는 마냥 이제 위스키가 입고가 되면 위스키 판매점에 뭐 러셀 싱글베럴 입고 한정 수량 1인 1병 제한 이렇게 써져 있고 또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언제 또 입고 돼요? 라고 입에 계속 오르내리니까요. 근데 갑자기 저도 위스키 술튜버계에 러셀 싱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수요 공급 곡선 따위는 저기 버리고 공급도 수요도 펑펑 되는 그런 채널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러셀 싱글베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러셀은 와일드터키 증류소의 터줏대감인 마스터 디스틸러 지미 러셀과 에디 러셀이 성을 따서 만든 위스키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와일드터키 소개를 드리면서 이 부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려고 약간 얘기를 아껴놨었죠. 오늘은 이 부자의 이름을 딴 위스키인 만큼 이 부자의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드리고 좀 위스키 소개를 드릴 건데요. 자, 이 부자는 정말 증류소에서 너무너무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위스키 소개보다 이 두 사람의 소개가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미 러셀은 이제 버번의 부처, 부다 오브 버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마스터 디스틸러스 마스터 디스틸러라고 불리는 버번 장인이에요. 켄터키 버번 홀 오브 페임의 회원이자 위스키 홀 오브 페임의 회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켄터키 디스틸러스 어소시에이션의 평생 명예 회원인, 약간 이 사람이 우리 동시대에 현존하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버번 위스키 시장뿐만 아니라 좀 전체 스피릿 시장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큰 그런 인물입니다. 지미 러셀은 1954년에 와일드터키 증류소에 합류를 했고요. 증류소에 몸담은 지 이제 6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피릿 업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마스 디스틸러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한 회사를 6년 동안도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와, 60년 동안 한 가지를 했다니 정말 대단하죠. 자, 2020년에 러셀 부자가 인터뷰한 것 중에 되게 재밌는 기사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라떼는 버번이 남자들이나 먹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레이디들이 되게 많이 사 먹더라. 그래서 라벨이 되게 예뻐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지미 러셀이 하셨던데, 사실 뭐 지미 러셀 정도면 라떼는 이란 얘기를 많이 해도 되게 납득이 가는 그런 인물이에요. 진빔이 산토리에 인수가 되고 나서 좀 버번 위스키 제조 공정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약간 업계에 화두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와일드터키 증류소는 1980년에 페르노리카에 인수가 되고 2009년에 깜빠리 그룹에 인수가 되었는데요. 소유주가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그들만의 생산 방식을 꿋꿋이 그렇게 고수하는 증류소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에디 러셀이 페르노리카와 깜빠리는 버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다소 과감한 발언을 던지면서 이제 우리 증류소의 가장 좋은 점은 You got hard-headed old man, that's not gonna change anything 이라는 그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정말 냉철한 노인네가 한 명 있는 게 우리 증류소의 제일 큰 장점이다 라는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참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도를 지키면서 꿋꿋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증류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디 러셀은 1981년에 와일드 터키 증류소에서 일을 시작해서 허드렛일부터 하면서 이렇게 커리어를 이어나갔고요. 자, 에디 러셀도 버번 위스키 업계에서 영향력이 되게 큰 인물이지만 아버지에 비해서는 아직 응애 수준이 가능한 그런 곳이 와일드 터키 증류소입니다. 2015년에야 마스터 디스를 호칭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켄터키 버번 홀로페임 회원이에요. 에디 러셀의 아들도 지금 같이 증류소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은 거의 세포 취급 당하겠죠? 자, 원래 러셀스 리저브는 지미 러셀이 은퇴하는 것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한정판 위스키였고 10년 숙성의 101프루프 버전으로 2001년에 시판이 되었어요. 근데 지미 러셀이 계속 은퇴를 번복하면서 2005년에 이제 90프루프 버전으로 10년 숙성을 정식 출시를 했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는 러셀스 리저브 10년 위스키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환호하는 러셀스 리저브 싱글 배럴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정규 라인업으로는 오늘 마셔볼 러셀스 리저브 싱글 배럴 버번 외에도 러셀스 리저브 10 years old 버번, 그리고 러셀스 리저브 6 years old 라이, 러셀스 리저브 싱글 배럴 라이,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언급한 두 가지 제품은 국내에는 정식적으로 수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좀 버번 위스키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메쉬빌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와일드 터키 증류소는 하나의 메쉬빌을 사용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다루었던 와일드 터키와 러셀스 리저브도 같은 곡물의 비율을 사용을 해요. 자, 러셀스 리저브도 옥수수, 호밀, 보리의 사용 비율이 75, 13, 12이고요. 라이 위스키의 경우 37, 51, 12로 이제 같은 비율의 곡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효모를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number 4 alligator chart를 거칩니다. 모든 제품에 같은 곡물과 효모를 사용해서도 이렇게 각기 다양한 뚜렷한 개성의 맛을 낸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자, 저 숙성과 알코올 함량을 다르게 하는 방식에서 모든 위스키마다 다른 풍미를 지니게 한다니 좀 이래서 위스키 세계는 더 흥미롭고 탐험하는 맛이 있지 않나 합니다. 모든 위스키 증류소가 이렇게 와일드 터키 증류소처럼 하나의 메쉬빌과 하나의 효모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요즘 러셀을 이어서 좀 또 다른 떡상 버번 위스키로 떠오르는 Four Roses의 버번 위스키가 있는데요. 이제 이 Four Roses 버번 위스키 증류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메쉬빌에 다섯 가지 효모를 사용해서 열 가지 조합으로 위스키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블렌딩해서 위스키를 만드는데요. 이제 Four Roses 위스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조합으로 각각의 제품들이 어떤 레시피로 만들어졌는지까지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증류소마다 어떤 메쉬빌을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웹사이트도 있어요. Modern Thirst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영어를 잘 몰라도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증류소별 제품별로 사용하는 곡물의 비율과 이제 배럴 탄화 수준, 이제 배럴 차우 레벨, 그리고 배럴에 원액을 넣을 때 그 통입 도수, 배럴 엔트리 프로 까지도 알려주는 그런 웹사이트고요. 버번 위스키를 조금 더 깊게 탐구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좀 이 사이트 구경하는 거 너무너무 재미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킹갑 버번 위스키를 앞에 두고 마시기 전에 말이 너무 길었죠.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너무너무 유명한 러셀 싱글 배럴 위스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먼저 러셀스 싱글 배럴 위스키의 라벨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more than 90 years, 90년이 넘는 경험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러셀스 싱글 배럴이 출시될 때만 해도 이제 이 두 부자의 경력의 합이 90년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100년이 넘었죠. 그리고 Balance of Rich Creamy Toffee Vanilla Flavo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밸런스가 좋고 풍부하고 좀 크리미한 토피와 바닐라 맛이 이 위스키의 시그니처고요. 이게 되게 좀 멋있는 표현 Their experience guarantee yours. 자, 이들의 경험이 진짜 완전 보장을 한다라는 자신감이 이렇게 딱 있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Kentucky Straight Bourbon이라고 되어 있죠. 자, 켄터키에서 증류하고 숙성한 위스키고요. Straight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보니까 2년 이상 숙성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2년에서 4년 미만으로 숙성을 하면 숙성 기간을 표기를 해야 되지만 숙성 기간은 표기하지 않은 것을 보니 4년 이상 숙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 정보에 의하면 10년 미만으로 숙성을
숙성을 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싱글 배럴 위스키잖아요. 한 개의 배럴에서 숙성된 위스키 원액을 그대로 병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냉각 여과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위스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뭐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이제 라벨 읽는 방법은 정말 쉽죠? 색깔을 보면 약간 붉은 빛이 띄어요. 자, 이 라벨 색깔이 위스키 색을 잘 표현한 것 같고요. 향은 바닐라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요. 바닐라에 살짝 좀 가려져서 좀 시트러스한 그런 자몽 같은 과일 느낌도 좀 나네요. 아, 진짜 맛있다. 맛은 이게 향에서 느껴졌던 것보다 훨씬 더 달달한 농축된 바닐라와 뭐 꿀, 카라멜 같은 느낌이 전해져요. 견과류의 느낌이 살짝 나는데 그 견과류가 그 별다방이 겨울에 되면 한정판으로 있는 그 토피넛 라떼 있잖아요. 그 토피넛 라떼에 얹어지는 토피 파우더에서 오는 그런 토피 느낌이 딱 나고요. 이게 피니쉬에서는 좀 맛을 볼 때 말미에 약간 느껴지는 그런 시나몬? 네, 그런 느낌이 약간 나요. 아, 피니쉬가 진짜 긴데 약간 그 시나몬 느낌과 나무의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살짝 좀 납니다. 너무 크리미하고 맛있는 위스키예요.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바닐라 느낌이 두드러지는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몰트 위스키만큼 섬세하게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러셀 싱글베럴 같은 경우는 좀 이 목넘김이나 그 맛이 좀 섬세하게 제대로 기억이 나는 위스키 중에 하나예요. 와일드 터키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위스키를 증류를 하면서도 좀 현대적인 방식으로 맛을 재현한 그런 위스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이런 풍기 현상이 납득이 가는 그런 위스키입니다. 고도수의 버번 위스키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이제 이 러셀 싱글베럴을 선호할 만한 이유가 납득이 가는 그런 부드러운 버번 위스키예요. 자, 이 러셀 싱글베럴이 보이면 일단 한 병 사주시면 좋은데요. 재테크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지 마시고 자, 이 러셀 위스키를 오랜 기간 동안 묵묵히 만들어온 지미 러셀과 에디 러셀의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더 오래오래 많이 펑펑 생산해 주시길 바라며 네, 맛있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러셀 싱글 리저브 위스키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아, 제가 오늘부터 좀 한 가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